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닙니다. 이 영상 찍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죠. 이 제목인데, 분명히 이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유튜브에서 저를 가만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순화시켜가지고 주제를 좀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든 이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다들 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살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각자 다 힘든데, 이 힘듦의 정도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건 있죠. 정말 진짜 답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노력하면 어떻게 좀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힘든 건 마찬가지. 근데 부자들도 힘들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참이 부자의 인식이 좀 잘못된 게 뭐냐. 부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손가락 그냥 까딱거리면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다들 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힘들다, 떠나고 싶다, 여러분들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음 생에는 대한민국에서 안 살고 싶다. 한국에선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을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도 얘기가 나왔고. 익숙한 단어들이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제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 특정한 사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등장하는 말이에요. 굳이 제 채널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말일 겁니다.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럼 여기 인사한다들 물어볼게요. 지금 그나마 살기 좋다. 나 오늘 살기 좋다. 살기 힘들지 않다.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일단 마약한 인 포함시키고요. 네, 다른 분들. 자,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지껏 제 방송에서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그럼 왜 살기 힘들까요? 왜? 뭐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살기 힘든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일자리. 일자리. 물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일단 사회를 첫 발을 내딛으려면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내 혼자서 어떤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많이 따라서 가장 안정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는 거죠. 근데 그첫 단계 만져도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이 들어가는 것 자체만은 너무 힘들어. 물론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 할수 있죠. 근데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하면 한 군데서 오래 일할 수 없어요. 좋은 데로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겠죠.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느 쪽으로 몰립니까? 안정적이고 고용불안을 받지 않는 직업군으로 몰린다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무원과 공기업입니다. 나중에는 이 직업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직업 하나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막상 들어가는 사람 몇 되지도 않습니다. 몇 되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패배의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나이는 차고 배우는 기술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지원해 줄 사람도 없고 점점 어떻게 보면 사주도 내몰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설령 붙는다 치더라도 모두 붙으면 낫겠지만 붙어도 그냥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 없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버티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일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왜?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집값. 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전 국민이 뭐 매년 1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1000달러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으로 하면 한달 1년 버는 게한 3,400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버는 게. 과연 3,4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천 언저리일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최근에 봤는데. 네, 3만 1,755네. 요거를 만약에 지금 환율로 적용을 하면 한 3,400만 원 나옵니다. 3,400에서 아니다. 한 3,400만 원 나오네. 근데 그만한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만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돈을 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번 만큼 또쓸 나갈 게 있잖아요. 300만 원 번다고 해서 300만 원다 저축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00 벌어서 한200 저축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저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월급쟁이들 중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급쟁이 중에 80% 이상은요, 100만 원 저축을 못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한다라도 1년에 1200만 원. 이율 낮죠, 여러분? 이자 같은 거. 100만 원씩 넣는다 하더라도 1년에 1200. 지금 아파트가 뭐, 지방을 보더라도 서울이, 당장 뭐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은 내가 봤을 때 월급 못 사요, 때려 죽여도. 대기업 가도 못 사. 그 월급 가지고. 광역시를 보더라도, 광역시도 아파트 신축이 6억, 7억씩 합니다. 싼게 6억, 7억이에요. 비싼 거 10억 넘습니다.
100만 원씩 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80% 정도는 그것도 안 된다고. 100만 원도 못 모은다고. 아니, 여러분, 집이 투자를 떠나고 나서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일단 집에 그 공간을 만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삶에서 이 집이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집이 주는 안정감과 이 편안함과 집에서 주는 행복감은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특히 어렸을 때집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젊어서 고생하는 거 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젊어서 뭐 고생을 살아도 뭐 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게 10년 뒤에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런 말 못해. 일단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자꾸 남의 집에 우리가 어쩌 살수 없는 거잖아. 남의 집에 항상 전세 살면서 2년 단위 이사 다니면서 월세 내고 남 좋은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월세 내는 사람도 월세 내는 돈안 아깝습니까? 정말 아깝죠. 월세가 작습니까? 그 월세 돈만 모으더라도 서울에서 50 나가면 연 단위 600이잖아요. 600만 원돈 아깝죠. 600만 원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서 그 비싼 월세 내면서 아득바득 버텨나간 사람도 너무 많잖아. 그돈 내서 뭐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뭐 지방도 문제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더 문제예요.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 이 포스트 메로나 시대로 오면서 이 집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졌어. 더 힘들어졌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내 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좁은 집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고독사 같은 영상, 고독사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고독사도 무조건 이걸 안들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 얘기 들어도 너무 이런 얘기 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사 영상 같은 거 있죠? 특수청사 같은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좁아요.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집주인이 그 청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그 살던 세입자가 죽었는데 그 썩는 냄새하고 이제 그 부패물들 때문에 도저히 이 집을 쓸 수가 없으니까 돈 주고 이거 쓰는 거야.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어?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나도 이거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2, 30개 보니까 뭔가의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뭔가 오버랩되는 것처럼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내 집에서 그런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좁디좁은. 이게 젊은 사람들에서는 별거 안 물리겠지만 나이가 찬 상태에서는 이게 남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집이 주는 요소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집값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모은다 하는데 내가 집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아졌죠. 처음부터 에이 평생 모아도 집못 들어간다. 에이 몰라 씨. 야 몰라 그냥 뭐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푸어족 많이 생겼잖아. 푸어족. 어차피 이돈 평생 모아도 내집 하나 장인 못 하는데 그냥 씨 이럴 바에는 좀 즐기면 살자. 근데 즐기다 훅갈수 있죠. 즐기다가 모아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아놔도 다 까먹으면 그럼 정말 뒤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아마 이 재방송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100%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겁니다. 3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뭔가 한다고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도 많고, 관심 가지는 것도 많고, 자꾸 이렇게 지원도 해보고, 악착같이 해보고, 자꾸 내 나름대로는 뭔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 이게 지금 많은 젊은이들 머릿속에서 있어요. 그나마 직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에요. 아까 저 오트제이님하고 원어플님, 그리고 마약하님, 이세 명은 나은 사람이에요. 이세 명은 여기 3번에 빼야 돼. 뚜껑이도 빼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내 집을 가지고 내 명의 가지고 있고 뭐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달에 돈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이제 3번의 경우에서는 좀 제외된다고 봐야 돼. 3번의 경우 그런 거예요. 내가 박보 연급 받는데 이것저것 내니까 남는 게 없고. 아니면 뭔가 시험을 치는데 자꾸 번번이 불합격하고. 이미 젊은이들 속에서 몇몇 사람들 이런 게 이런 사고방식이 박혀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나를 받아준 회사 과연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득바득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여기 탈출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경제활동을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발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발을 딛고 가야 되는데, 발에 뭐가 디뎌질지 모르는 거예요. 빠져서 내가 늪에 빠지는데, 허우적대는데, 그걸 뭐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특히 이 외로라 가면서, 이 많은 이들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점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거는 지방 사람들보다 이 윗지방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3번 케이스가 더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을 거라.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서울에 와가지고 이때 뭐 일하면서 노력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서울에 와다 보니까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고 월세도 너무 터무니없고 집같이도 않은 집인데 월세 비싸게 받아먹고 근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사는데 비좁은 데 사는데 여기서 물가 감당하면서 이것저것 내면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런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고, 뉴스에서는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겁니다.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남녀 갈등. 사실 나는 신경 안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남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감이 강하면 이런 거 싸움 붙여도, 그 싸움에 휘말리거나, 자꾸 트러블을 만들지 않을 텐데, 요즘에는 뭐 하나 사소한 거 조금만 건드려도, 이거 물건 뜯고 장난 아니잖아.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걸뭐 남녀 것도 남자 것도 여자 것도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되나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져봐야 뭐 기분만 상하고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 답도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싸움을 뭔가 계속 붙인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자꾸 TV나 신문 같은 데서 자꾸 싸움을 붙인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남자, 여자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붙인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왜 싸웁니까? 어차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나요? 매번 싸움 붙이잖아요, 매번. 가만히 있는 사람 싸움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싸우면 안 돼, 그런 거. 싸워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각자 상처만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계속 싸움 붙이면 거기에 말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자꾸 거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들면 안 됩니다. 이게 농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거예요. 각종 SS와 매체들로 타인과 자신과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남들이 어떻게 살건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끄덕거리죠. 아, 그게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행동은 안 되죠. 공감하십니까? 아, 맞아. 어차피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남의 인생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만 똑바로 살면 돼.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행동을 할땐 그게 잘안 돼요.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각종 비교지 이렇게 난무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 조그만 꼬투리라도 비교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비교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물론 비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해야 되는, 뭐 경제 비교해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비교를 해도 돼. 뭐 경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뭐 시덥잖은 것까지 다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너무 타인의 삶에 지독하게 관심을 가져. 나는 그 남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친척들이 뭐 어떻게 살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안 가져. 지들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넌 어떻게 된게 주변 사람들 인생도 안 가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안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들도 그들만 인생이 있고 타치하지 말아야 될 자신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간섭이 쉬우니까 남의 인생에 개입도 쉬워지는 거예요. 간섭도 심하게 하고 오지랖도 많아지는 겁니다. 오지랖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좀무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간섭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인생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세상이잖아. 프라이버시가 뭔데? 사생활이잖아. 사생활에서 아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는 게 중요합니까? 모르는 게 중요해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이네. 그때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이원 돌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강도 높게 제가 비판했죠. 왜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이원 뭐 이원이 죄가 아닌 세상이 맞아요. 이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서로 한 마디 면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이잖아. 오히려 이혼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혼했다는 사실 굳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잖아. 그냥 보통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 인생이지. 내가 뭐,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뭐 이혼할 거 아닐 거뭐 도시인 거 아니야.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방송을 컨텐츠를 삼아서 남의 약점을 컨텐츠 삼아서 방송에 보여준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 오히려 이제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모르려고 한다거나 굳이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구태여 이걸 굳이 떠볼 수 없는 거예요. 떠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보통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이 보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오지랖 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오지랖 뿌린다거나, 아니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지랖 부려요. 왜 부리냐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애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존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보다 위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럼 직장 다니면 말이잖아요. 보통 상사들이 오지랖 부리잖아. 호구도사 하잖아요. 저는 항상 마인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서로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신의 에티켓 지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도 뭔가 자기가 다르다거나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거나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너무 타인의 삶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돼요. 남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산다가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냐? 애초에 우리하고 삶하고 다른,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애초에 다르단 말이죠. 환경도 다르고, 벌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공감을 얻습니까? 애초에 연예인분들한테 일반적인 삶을 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모순. 왜냐면 보고 나면 공감이 생긴 게 아니라 보고 나면 상대적 허탈감이 생기죠. 세상이 각박할수록 프라이버시 지켜가고 상대 타인의 사생활 중요하게 생각하고 터치 안 하고 존중해주고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고 비탄하고 어떻게든 한 가지 더 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어떤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독자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구독자 왜 신경 안 쓰는지 아십니까? 일단 유튜브에 구독자 많다 한들 이게 뭐 조회수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구독자에 연연하면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 본질의 방송을 못해요. 그리고 구독자에 연연하면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구독자가 많은 사람 분명히 비교할 거 아닙니까? 나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구독자에 연연 안 하고 여러분들을 구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난 나대로 가기 위해서. 타 유튜버가 어떻게 하면 뭐그 사람이 뭐 실버 버튼을 맞고 골드 버튼을 맞고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 사람이 잘됐다고 난배 아픈 것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잘된 거지. 그리고 뭐 타인이 잘됐다고 해도 내가 거기 숟가락 얹을 생각도 없어. 여러분들 보면 방송하다 보면 타 유튜버나 뭐타 방송인도 쉽게 얘기하잖아. 근데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왜타 유튜버나 타 방송인들 왜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보면 기본 룰로 방송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 에티켓으로 타 유튜버 언급 금지. 타뭐 스트리머나 BJ 언급 금지 이거를 달아놓는 데가 많아요. 방송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왜 달아놓냐 하면 언급을 하면 한국 사람들 10번 언급을 하잖아요. 10번 언급을 하면 100이면 100 무조건 비교로 갑니다. 비교로 가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방송 10년 하면서 장난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번 얘기하면 100번 다 비교로 가요. 이걸 내가 수도 없이 겪었어. 방송하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보니까 시청자 몇명 있던데 붕어형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어떤 분저 킹오파 저거 잘하는데 붕어형은 왜 이거 안 하나요? 이게 비교죠. 근데 자기가 이거 비교인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포짱한테 얘기하면 뭐 이제 막 포포짱이 따는 게 덤프하고 있으면 덤프와 다른 방송은 얘기하면서 포짱도 그거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무분별하게 합니다. 그걸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족치족히 얘기하면 그걸 끝내지 않아. 저는 약간 좀뭐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일벌백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일벌백계를 왜냐하면
좋게 좋게 얘기하면 또 합니다.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일벌 백계 하는 거예요. 일벌 백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 느끼기 때문에 잘 못해요. 물론 그게 너무 매정없이 보일 수도 있어. 어떤 누구한테는. 근데 저는 제 방송 꾸준하게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저는 그 포장보다 더 얄짤이 없습니다. 얄짤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님이나 뭐 어떤 거를 친숙한 말 쓰지 말라고 하잖아.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처음 온 사람이나 자주 온 사람의 동질감 느끼라고. 저 반말도 안 하잖아,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반말도 안 하지만, 여러분도 나한테 반말 못하게 하잖아요. 단 아까 쓰라고 하잖아요. 경언을 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고 싶거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간에 똑같이 보고 싶거든. 저도 여러분한테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존중받아야죠. 당연히 존중받아야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타인의 삶을 존중해줘야 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비교가 더 심해지고 존중이라고 누구만지 찾아볼 수 없고 쉽게 개입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뭐 있잖아. 주택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무조건 아파트에 사는 게 무조건 뭐 무조건 행복이 아니잖아. 시골 가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시골이 편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뭐 자기는 도시 아니면 못 산다. 서울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 할 거면 여기 처음부터 와 가지고 보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람마다 다른 게 아파트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지방이 그러니까 주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시골 집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서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지방 좋은 사람도 있고 시골 좋은 사람이 있어. 각자 좋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수 거기 살고 있다고 소수를 짓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수가 거기 있단 말로 소수 정도는 힘으로 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문화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나쁜 건데 다수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정당화되는 거야. 그 서울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소수가건 다수가건 나쁜 거면 나쁜 거죠. 숫자가 많다고 그게 희석이 돼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런 무분별하고 약간 부복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이나 그런 좀 도덕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약간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호구 잡힐 일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개인주의식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SNS가 발달할수록 이 비교하는 방식이 더 늘어났어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 타인의 삶에. 근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한 사람 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타인 걸 아무리 관심 가지고 가져봐야 그내게 아닌데.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 보다 보면 다시 내 원자에 돌아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 이거 분리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꼼장어님 뭐 하세요? 로롱님, 꼼장어님 오셨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 나왔어. 요거 말고 몇 가지 더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5개 짓 꺼냈는데 그러면 일단 살기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좀덜 살기 힘들려면 덜 살아가기, 그러니까 덜 힘에 붙이려면 사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완전히 힘든 게확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힘들었다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아.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제 방송 보면서 힘든 사람들, 내일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살기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
살기 덜 힘들게 만들어야 돼. 내가 삶의 힘듦에 대한 어떤 정도치가 100이라고 하면 80으로 낮추고 60으로 낮추고 40으로 낮추고 이렇게 서서히 이 어떤 무게를 줄여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일자리 어떻게 부여야 되고 집값이 말도 안 되는 돈 모아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 졸매라 매야 되고요. 남녀 갈등과 신경 안 써야 되고 타인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지금보단 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힘든 거에 대한 무게는 좀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전신 빡짝 차리고 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딴거 보려고 그래. 딴거 보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정면으로 가야 돼요. 정면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 살기보다 덜 힘든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저는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힘들게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루가 비참한데 바로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무리를 줄여야 행복이라는 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 운운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의 무게를 낮추고 그 낮춘 그 빈틈에 행복을 집어넣어야 되죠.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살기 힘들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럴 때에서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